네, 내년 예산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나라 살림 400조 원 시대를 맞은 내년 예산안은 복지와 고용,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해 건전성 관리에도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보도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7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고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6조 6천억 원, 5.3% 증가한 130조 원에 달합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될 계획입니다. 게임이나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일자리, 그리고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 기조도 복지 예산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 8천 호에서 4만 8천 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매매 전세 자금의 대출 금리를 우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난임수술 지원을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수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임신과 출산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네, 복지만큼은 아니지만 교육과 문화 분야의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고요. 예, 맞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조 3천억 원, 6.1% 증가한 56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1.4% 늘린 것이 주요 교육 예산 증가의 원인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부문 예산의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9% 늘어난 7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반면에 사회 간접자본 예산은 축소가 됐고 또 R&D 부문의 예산은 소폭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왜 그런 거죠? 네,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경우 21조 8천억 원으로 8.2%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출 금요를 고려해 투자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은 민재 유치 가능성을 우선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합리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D 예산도 19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R&D 분야 역시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연구나 투자가 어려운 기초 연구와 대형 연구를 지원해서 창의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통일 그리고 안보 분야의 예산안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안보와 안전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전력 강화와 안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방비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설, 군수 조달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총 사업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일 부문 예산은 남북관계 냉각,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약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네, 나라 살림 400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